선생님 저 첫 방송 보셨어요? 아, 네 봤어요. 어땠어요? 아, 나 완전 길치로 나왔어요. 진짜 완전 저 이제 사람들이 다 길치래 저. 아, 진짜요? 네. 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완전 길치 인증됐어요. 그 어디서 다시 봐야 되지? 다시 보기. 다시 보기요? 네. 없더라고요. 아, 진짜. 어떻게 왜 몇지? 아, 이 정도.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아, 잠깐만. 아, 저 미치겠네. 왜 내비까지 어떻게 보지?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한남동 어디로 찍으면 돼요? 어디로 찍어야 돼요? 일단 슬리피님 그거 이제 내비 이거 듣고 안 눌렀어요, 쌤. 이제 내비 듣고 네.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지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슬리피 오빠 집. 네, 집 근처. 까지 진입 추천. 어떡해. 어떡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쫓아가면 되고. 아하. 일단 요걸 잘 볼 거. 요거. 14m, 86m.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14m 앞에서 네. 좌회전을 할 거다. 네. 아, 표시가 그러니까 얘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그런 표시만 나타내 줘요. 그리고 그다음에 좌회전하고 바로 86m에서 우회전이다. 아, 다음 것까지 알고. 그렇지. 그 다음 것까지. 그리고 얘는 이제 큰 지도. 네. 그래가지고, 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구나. 네. 교차로 해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도착 시간. 네. 그 외에는 이제 별건 없고, 이제 얘가 멘트를 할 거예요. 네. 멘트 할 때, 뭐, 몇 킬로미터. 네.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아, 나는 이제,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00m? 그것도 500, 짧게 500m 정도. 500m, 300m 정도 되면 네. 이제 그쪽 차선으로 옮길 거예요. 아... 그 전에는 웬만하면 가운데 차선으로 가는 게 좋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잘못 들었다. 네. 길을 잘못 들었다. 그럼 얘가 경로 이탈 나오겠죠. 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일단 잘못된 길로 가서 빨리 이제 경로 이탈해서 얘가 다시 잡아줄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따라갈 거고. 네. 갑니다. 왜 이렇게 멍할까요? 일단 제가 이거 설명해주면서 가는 데까지만 설명해주고 핸들 어때요? 핸들. 핸들? 등받이 어때요? 등받이. 등받이 괜찮... 아, 약간 누워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약간만 생겨봐. 아, 저... 지금 아까 누워서... 너무 직각인 것 같아서. 조금만. 네. 위로. 네. 좀 더? 됐다. 요 정도? 이거 너무 딱. 됐다. 요 정도? 됐다. 요 정도. 됐죠? 네네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잡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됐습니다. 항상 이 첫 시작이 너무 떨려요. 맞아요. 이게 초반에는 네. 처음 움직일 때가 좀 어려워요. 이제 좀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한 10분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자, 갑시다. 미치겠다 정말. 자, 잠시만요. 제가 이거 이걸 먼저 내렸어야 되는데. 자, 비상 갑자기 끄고. 잠시만요. 이제 좌회전부터 갈게요. 잠시만요. 바로 좌회전인가요? 여기서 이제 사람도 너무 많은데요. 큰일 났다. 자, 잠시만요. 갈. 어머. 왜 이걸 했지? 나 혼자 운전한다 생각하고. 오, 네네네네. 내비는 이제 계속 볼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자, 이제 이럴 때 잠깐 보는 거야. 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소리를 좀 키워. 소리 켰어요. 잠시 후는 네. 보통 100m. 100m. 그러니까 내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 아, 네네네. 자, 문제 여기서 우회전. 와. 그렇죠. 이런데 이런 보행자는 이제 신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조금씩 나가도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계속 건널 수도 있거든요, 저봐. 아,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요 타이밍을 노려야 돼요. 네. 이 사람도 지나가고. 네. 자, 슬슬 움직여봐요. 저기도 오는데? 또 서야 돼요. 네. 자, 좀 지나가죠. 사람이 제일 무섭네. 자, 왼쪽 보고, 오케이. 보고 지금이다. 이렇게 해서 자 돌았죠. 그 다음 걸 빨리 봐야 되죠. 네. 다음이 200m인데요. 그렇죠. 저 일단 직진. 아니 200m에서 뭐래요? 우회전이요. 그렇지. 그럼 어디로 붙어야 돼요? 우측으로. 빨리 일로 붙어야 돼. 근데 그거 지금 붙어야 돼. 지금 안 오잖아. 왜요? 지금 그거잖아요. 그 파란색. 아 근데 파란색이 점선이죠. 아 그러면 가도 되나? 점선은 우회전할 네. 차량들은 들어가라. 아 괜찮다. 아 그래요? 그냥 앞에 초보 운전. 자 빨리 우리 들어가야 돼. 네. 그렇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일로 못 들어왔다? 네. 먼저 직진해야 돼. 아, 진짜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있어도 되나? 그렇죠. 무서워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오, 진짜 잠시 후네요. 잠시 후. 200m였구나 아까 그게. 100m. 100m. 그러니까 잠시 후가 100m. 어, 네네네. 자, 이게 이제 이 신호는 너무 가깝잖아요. 네. 아, 다음 신호구나. 네네네. 뭐야. 이럴 때는 가지 마요. 튀어나와 있잖아. 네. 빵빵거리지 마요. 우리한테 빵빵거리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럴까? 모르겠어요. 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아직도 헷갈리네요. 처음에 이 발감각 잡는 게 참 어려워요. 맞아요. 처음이 네. 이제 그 느낌. 네. 이제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 몸의 느낌. 그러니까요. 강도 조절. 자,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복잡해요. 네. 뭐예요? 자, 이제 우회전해서 네. 지금 여기 43m 우회전이죠. 우회전하고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 밑에 거 이제 봐야 되는데 애매하게 우회전하네요. 아, 그게 애매한 게 아니라 1.2km에서 네. 인이라고 돼 있어요. 인. 인. 그러니까 영어 조그맣게 써 있는데 네. 고속도로를 타요? 강변 북로를 타요. 헐. 그러니까 대부분 서울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뭐 내부순환도, 네. 동부간선도로 네. 이런 게 있어요. 서부간선도로 네. 네. 이런 데가 이제 보통 고속화도로.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저렇게 아웃. 차 왜 저렇게 가냐? 자, 그럼 이제 우리 들어가서 양화대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양화대교요? 그렇죠. 저 다리 위로. 지금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다리 위로. 다리 위로 가야 된다고요? 선생님, 잠깐만. 오케이. 오. 풀었어. 오, 그걸 왜. 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이런 걸 알아야 돼. 네. 이렇게 이제 다리를 진입할 때. 네. 빠지는 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돼. 근데 여기 내비에 안 나와 있어. 내비에는 직진 1.2km라고 했잖아. 그게 이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저 오른쪽으로 빠지면 직진이 아니죠. 왜요? 저것도 직진. 샛길이잖아. 돌아나가는 길이. 아, 진짜요? 이게 너무 헷갈린다. 나 그래. 저것도 직진인 줄 알았는데. 자, 이제 또 보는 거야. 네. 이제 얘 목소리 잘 들어봐요. 아, 네. 목소리 잘 들어봐. 얘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얘기해줘요. 옆에 차들이 막 들어오네요. 막 들어오죠. 괜찮아, 이제 우리 운전 잘하잖아. 이 정도면 그래요? 뭐. 미치겠네. 내비편 오른쪽 강박구역 앱으로 주행하세요. 네. 오른쪽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자, 오른쪽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잘 들어야 되는데. 네. 300m 다시 잘 들어봐.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첫 번째 차로로. 자, 이럴 때 이제 큰 그림 보는 거예요. 뭐 따라가래요? 오른쪽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큰 그림. 핑크색, 봐봐. 핑크색. 그렇지. 이게 이제 방향 유도 차선인데. 너무 고맙네요.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오른쪽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자, 첫 번째 차로라는 건 네. 빠지는 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빠지고 바로 다음에서 빠지고 녹색이. 그래서 얘는 이 첫 번째로 빠져.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첫 번째로 빠지면 네. 저기 이제 구리 쪽 네. 종합운동장 쪽 위로 가는 거고 네. 왼쪽 저 두 번째로 빠지면 저기 문산 파주 쪽. 자, 속도 많이 줄이. 이럴 때 많이 줄이고. 그렇지. 보행자 한번 확인. 됐고 여기는 그냥 차선 똑같아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되게 헷갈리게 돼. 자, 이제 빠졌죠?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래요? 빠지고 나서 여유 있을 때 한 번씩 보는 거야. 왼쪽?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8.6km 직진. 네. 그럼 8.6km로 계속 직진만 해라.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네. 이런 데가 또 어려운데 네. 진입이 잠시만. 어머 저 차들 뭐야. 차 엄청 많죠. 잠깐만요. 어머. 자, 그럼 이제 이런 데 진입할 때는 네.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갈 거예요. 우리 오른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네네네. 그럼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깜빡이 자, 얘네 느리죠. 네. 우리도 느리게. 우리도 느리게. 그래서 어디 하나를 딱 잡아요. 내 옆에 차 뒤를 노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앞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 내 바로 옆에 차. 아니. 네. 검정차가 옆에잖아. 네. 자, 그럼 검정차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좀 더 느리게 가야 되네. 느리게,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만 붙여줘요. 비켰다. 양보해준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데 이제 비상전멸등. 네네네네. 그래서 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있어. 저렇게 내가 초보인 거 알아서 그런가?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뒤에 초보 좀 붙여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진입로잖아요. 네네네. 진입로니까 어차피 들어와야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 계속 막으면 여기 차들 아예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여기가 들어오는 공간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까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직진에서? 못 들어오면 이제 여기까지 와야죠. 아.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 아 그럼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서 들어가는 것보다 서 있다가 들어갈 때 더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이제 스물스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 미리미리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붙여줘야죠. 아 그러면 천천히 직진하면서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옆차랑 속도를 맞추면서 자 이제 8km 이제 계속 직진인데 네. 자 이제 이럴 때 내비 한번 잘 봐봐요. 여유 있으면 네. 내비가 무슨 파란색 하나가 또 뜨지 않아요? 파란색 서강대교?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네. 자, 두 가지 이제 길을 네. 알려주는데 이쪽 길이 너무 밀리는 거야 지금. 네. 아 밀리니까 너 안 밀리는 길로 갈래? 그러면 이쪽 파란 길로 일로 가도 돼. 그쪽으로 가도 나와. 얘는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서강대교로 가면? 우와.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근데 7분이 느리대요. 이쪽으로 가면요? 아니 저 서강대교 쪽으로 가면. 그럼 그냥 지금 가는 대로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의 네. 그 스타일이에요. 선생님... 나는 밀려도 어차피 천천히 가면서 네. 시간 빠르게 가는 게 좋아. 아니면 나 이렇게 밀리는 건 싫어. 네. 그냥 뻥뻥 뚫리는 대로 막 다른 길로 가고 싶어.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시간은 더 늦어. 근데 뻥뻥 뚫리는데 왜 늦어요? 거리가 머니까. 돌아가니까. 아 그러면 그럴 필요 없죠. 그럼 이제 본인의 선택은? 저는 그대로요. 아 그냥 밀려도 네. 어차피 이게 더 빠르고 네. 굳이 막 돌아가느니 나는 그냥 천천히 가겠다. 네네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래요? 네,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비가 이제 두 가지 방향 이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 선생님은 어떤 선택이에요? 저는요? 네. 저는 이 파란색. 파란색. 진짜요? 우와. 이렇게 밀리면 답답하잖아요. 아, 그래요? 막 달리고 싶잖아요. 어머, 약간 그거네요. 그 스피드를 즐기시네요. 아, 스피드를 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리면 네. 약간 좀 지루하고. 그쵸. 졸리고. 아, 졸릴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운전 얼마 안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약간 이 햇살과. 이런 게 모든 게 좀 낭만있게 느껴져서. 그러니까 천천히 가면 좀 뭔가 여유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직진만 하고 이 여유로움, 안전함 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밀리는 건 그리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안 밀리는 거라. 맞아요. 그 시간도 뭐 가깝고. 네, 이 정도면은 뭐 감사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네. 이런 도로가 네. 80km예요. 아~ 80km니까 원래는 진짜 밀리는 거구나. 차들이 뻥뻥 뚫리는데 네. 이제 지금 차가 밀리는 이 구간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면 7km죠. 네. 지금 7km에서 직진을 하래요. 7km에서 직진, 네. 화살표가 직진 표시돼 있죠, 이렇게. 네. 자,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직진이면 그냥 계속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직진이라고 표시를 했을까? 여기서 빠지나 보다. 맞아요? 여기가 빠지는 길이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글로 빠지지 말고 직진해라. 딴 데로. 여기도 직진 차선이에요? 네.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길이 하나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쪽으로? 이런 데가 빠지는 길이에요. 아 여기 왼쪽. 이제 여기로 빠지면 뭐 여의도, 뭐 어디 서강대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차가 안 밀리면 네. 80km 정도로 가면 네. 6.9km 금방 가요. 금방 가면 자 이런 도로에서는 언제쯤 빠지냐면. 네. 자 우리는 지금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길이 있으니까 네. 고속도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네. 한 1km나 네. 2km 정도 그때부터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미리 그쪽으로 빠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지. 빠르니까 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미리 그쪽 차선을 타고 네. 가야 이제 내가 빠지는 길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게. 근데 내가 만약에 저쪽 가운데쯤 타고 있다가 네. 타와서 빠지려고 그러면 속도가 빠르니까 금방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차선 변경해서 들어오기가 되게 힘든 거지. 그럼 이제 거기 지나쳐 버리겠죠. 네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또 한참 더 가서 딴 데서 빠져서 한참 돌아서 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보통 시내 도로는 네. 이렇게 한 300m, 500m 네. 좌회전이죠. 네. 그럼 이런 도로는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는 보통 1, 2km.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오케이. 알고 있으면 좋다. 이걸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킬로미터. 킬로미터. 오케이, 알겠습니다.